2차 자치행정위원회 대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양 8건, 동양 2건, 의견 출시권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화 2021 통문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화 2024 모의 인사 기타 조례 1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 일정 제4화 2022년 제1회 수집은 공유 재산 관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만약에 자치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가 지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시문의 자치행정위원 등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소 간 일부 개정조례안 부권과 동의안 부권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천시 이턱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마정형 관리는 자연마을로 마을 형태상 길이가 남북으로 2km 이상이고 지방도를 경계로 생활권이 이원하며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권위를 반영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미분리 증설입니다. 마장면 갈 2리를 갈 2리와 갈 5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구 주문 대리처럼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위법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0시 3회 미탁 민간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민간 위탁 계약서 협약서의 경우 공중을 통해 진정서의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중을 받도록 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8조의 민간위탁 계약 회각 시 의무적으로 공중을 받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하는 부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별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지속 중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계 침체로 인하여 매출 감소세가 확산되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여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기간 내 인하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자가 되겠으며 대상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제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방세 기본법 제2조 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과 골프 공구 오락장은 감면세 생각으로 제외합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상기 감면 대상자가 임대료를 이자 이나 한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건축물하고 소비분 두 개분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감면 방법은 임대료 이내에게 50%로서 감면 신청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식은 공유대상 관리기에 관한 의회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2010청 직장아기지 침축권으로 취득처분사항입니다. 이산대 여성 직원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 구육수에 대비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386의 1번지로 구 농업기술센터 단사가 되었습니다. 지동 면적은 연면적 730평방미터로서 건축 규모는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3억 2,300만 원으로서 주요 시설은 1층에 보육실, 화장실, 2층은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3층은 누이실, 조리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구농업기술센터 간사 1동 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포도통합지원센터 신축권으로 취득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 재검토 결과에 따라 로컬 푸드 공급, 학교, 공공급식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이천시민 먹거리 구축 실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증일동 부지에서 유현동 부지로 변경하여 이천시 포도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천시 유현동 15-1번지 1원으로 55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은 토지가 29,650평방미터, 건물이 2동의 연면적 4,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9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무부지원센터 300평방미터, 로컬 복합 상산센터 1,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권에 55필지에 29,65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권에 3동에 4,330평방미터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198억 3,600만원이고 건물이 120억 5,8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건물 1건 1동에 84평방미터이고 처분 예산은 건물이 2,750만 8천원입니다. 다음 7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와 8조부터 11조 취득 대상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세부 내역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식은 공유재산 관리기의 의결, 의회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것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서로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하는 거야? 아니면 조금만 내려져도 다 감면이 되는 거야? 아니, 일단 이게 감면, 이제, 그 임대료 인하에게 내가 받는 게, 임대료를 10만 원을 받는데, 50%를 감면해줘갖고, 만약에 5만 원을 받는다면은, 그 5만 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거죠. 근데 재산세가 재산세 감면액이 임대료 인하액만큼은 못 쳐쳐올 거예요, 아마. 예,
그 임대한 그 건물 그 부분에 땅과 그 다음에 그 건물 거기만 그 재산세하고 건축물 분 토지 분하고 재산 저 건물 분의 재산세를 임대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나에게 5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안 되는 재산세 감면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나에게 50%니까 내가 3만 원을 저 감면해 주면은 저 재산세를 15,000원 감면해 주는 거고 100만 원을 감면해 주면은 50만 원을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면액이 50%겠네? 그렇죠? 네. 감면액이 50%. 인하액이 50%.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감면 방법이요. 네네. 그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재산세 요 감면해 주시는 거고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또 내거든요. 그걸 예. 이제 세무서 가야 되겠죠? 예예. 그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지방세만 우리가, 뭐, 했지, 국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시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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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거는, 그 지방세를,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감면하는 게, 재산세에 대한 거 말고, 금액이 이제, 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50% 범죄를 하게 되면. 예, 예.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감면을 이대를 해줬는데, 네. 여기서 해준 거에 50%를 재난세에서 이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걸로 보여요. 네네. 근데 50% 공제를 해줬을 때 금액이 거기에 해주고 나서 50%에 더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재산세가 만약에 연 토지분하고 건축물분이 그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됐는데 네. 그 임대료 인하액 50%가 150만 원이라면은 네. 그 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뭐 예예예. 예. 재산세는 게 그 건물 임대는 건물. 네네. 그거에 대한 재산세만 내는 거야 아니면 다른 재산까지 포함되는 거야? 토지분까지 같이. 다른 예 거기 건물 이렇게 안친 부분에 토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 건물하고 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데 있는.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건물에 예. 대한 네네네. 네. 예. 임대해준 그 건물에 인하한 건물에 대해서만 네. 지금 인하해주는 걸로.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직장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요. 네. 설명은 잘 들었어요. 설명 잘 듣고 아 여기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제 퇴적한 시설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야외를 많이 못 나가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은 이제 보육실, 화장실, 2층에는 보육실과 교사, 화장실, 3층에는 유의실, 교재 연구실, 조리, 화장실, 옥외 놀이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아이 그 4층에다가 네. 4층을 더 올려서 어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제가 듣기에 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아롱잔치 하든 무엇을 하든 실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할 수 있는. 네. 네, 그렇다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네. 네, 4층에다가 실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의원님 말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 궁금한데, 지금, 네. 미세먼지하고, 그, 황상을 나눠갖고, 그, 옥외에서 지금, 그, 놀이터를 거의, 그, 유아원생이, 사실상 탈당 잘 못해요. 그래갖고,
장원 오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당에 초과를 해달라요. 필리에서 돈은. 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한 번, 사측을 해갖고, 거기 뭐, 감당을 시골에 해갖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도 한번, 이거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의뢰해 주시면 보고 해갖고, 또 공연도 검토할 필요가 어차피 이제 새로 지면 한 30년 되어 노화됐다고 하니까 예. 지금 시설을 하면 30년을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간다면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이제 없는 학교 다 지원이 다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층수를 더 한 층 올리든지 아니면은 현재 3층으로 해갖고 그 좀 연도를 늘리든지 해갖고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하시는 네, 의원님. 직장 어린이집에 이제 맡기는 대상자가 일단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만들어준 이유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연령대로 보면은 어린이집을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3세 이상이죠. 어린이집이요? 네. 지금 우리는 만 1세 이상부터 만 5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1세부터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 1세 보육실이 그러면 1층에 같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거나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가장 말씀드립니다. 같이 놀면 이제 칸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히. 아, 칸은 따로 예. 마련되어 있고. 예. 근데 이게, 2층, 3층 지금 현재 있는데도 1층, 2층으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나? 1층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면적이 조금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고 또 보육하고 하는 게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은 프로 그러니까 같은 층에서 케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층이 이제 분리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뭐 층별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3층은 조리실이지 사실상 식당은 아니거든요. 아니 요리실이 있고 요리실이 예, 예. 있잖아요. 예, 요거는 한번 예. 좀 우리가 요 저기 층별 그 시설 용도는 어떤 게 더 이제 학부모한테도 의견을 듣고 해왔고 요거는 다시 설계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이사님, 네. 우리 회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호랑이 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푸드플랜이잖아요. 네. 푸드플랜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좀 부지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로 해서 62억이 나오네요. 여기는 보상품이지. 예, 예. 66억인데, 이게, 자꾸 보상할 때, 공시지가하고 이제 감정가를 해서, 거기에 손해가 이제 이렇게, 가격을 대부분 보상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3만 7천 원에 분당, 공시지가로. 예, 예. 이렇게 공시지가를 그냥 보상해줄 계획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토지 매입은, 사실상 모든 거는 감평 해갖고 해서 감정 평가 해갖고 감정 평가 해갖고 이거는 그냥 저기 저기 취득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감평은 안 했으니까는
그냥 저기 추적 인식에 이거 쓴 거지 간평 2인 간평 해갖고 산수 평균 해갖고 간평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추적 있는 거는 공시가로 보는데 네. 앞으로 간평 다시 해서 보상할 거죠? 네네. 혹시 그 저 부학공원 있잖아요, 양용여고원에 네. 거기 보상이 다 정리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는 공시가에서 감정과 같이 해가지고 거의 학교 재단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된 거죠? 예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투도 플랜도 제가 공시가보다는 현시가가 높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등반했잖아요. 네? 네네. 그런 거에는 이제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위치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기 토지주들하고 빨리 감정을 해서 위치를 네. 사실 대고로 보여주죠. 네네. 그러니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요것도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절차 밟고 갖고 토지 매입하는 걸로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